지난 12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기 인천시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갖고 66명의 마을세무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신규 마을세무사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요.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세무사를 비롯 인천 3개 지역 세무사 회장과 우수마을 세무사 5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금 고충이 있지만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인천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도입 후 시민들의 다양한 세금 고민 해결을 지원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위촉식에서 인천시 마을 세무사 출범 후 약 2천여 건의 세금 고충이 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제2기 마을 세무사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인천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마을 세무사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인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이지은입니다.